고보이 수녀님께서 한 품에 안아 키워주신 근정 목매여 대색이며 인민들은 뜨겁게 말씀드립니다. 지뢰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백두산 후손들이 장군님을 모시고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시작한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오보이 수령님 슬하에서 자라난 수천 수만의 아들 딸들이 흘리는 눈물은 수령님의 운덕이 너무 크고 잊을 수 없어 심장에서부터 다지는 가장 뜨겁고 순결한 충녀일심의 맹세 군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처럼 크나큰 슬픔에 잠긴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외교 대표들은 김일성 주석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정치가이십니다. 세계는 전설적 위인을 잃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는 전 인류의 슬픔입니다라고 비력했습니다. 외국의 벗들은 세계혁명운동의 대원로이시며 인류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 주석의 한생은 인민의 수령의 한생. 김일성 주석은 위대한 사상이론가, 만고의 영웅, 창조와 건설의 영재. 김일성 주석의 조남은 사회주의 이념을 믿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역사의 가장 걸출한 위인, 가장 위대한 수령, 만고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받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 안고 수령님의 영절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내 혈전 만리를 해치시던 그날로부터 85년이 넘으시도록 편한 휴식한 번 드리지 못하고 너그만 끼쳐드린 것이 한없이 가슴 아파 소사들은 눈물 속에 가슴 치며 비통한 심정을 덮칩니다.
무엇이여 가장 공고한 단결 소령 강대중의 혼연일체가 그 얼마나 튼튼히 다져졌습니까. 소령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친아버지 앞에선 딸의 심정이었던 어제 날기 현 땅의 붉은 선동원과 소령님 이제 더는 들 길을 걷지 마시라고 아뢰던 장천벌의 영웅관리위원장 온 나라의 아들 딸들이 달려와 안기던 위대한 어버이품을 잃었으니 이 빈통한 심정은 그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오겠소 항일전에 첫 호송을 울리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이 혁명 무력의 골간을 이루는 군사지휘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들여 키우신 어버이 수령님의 그 노고 다시 아릴 수 없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전군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기친이시고 운명이시라는 골전의 진리를 새기며 위대한 김정의 장군님 전사로 조건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갈 것을 다짐하는 1단계 인민군 장병들 장병들은 전화의 나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화를 한 몸에 지니시고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인 훈회로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그 분열의 업적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